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의 산업 구조는 물론이고 우리의 일상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기, 이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팬데믹의 원인과 해법은 무엇일까요?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김명자 헬레나 서울국제포럼 회장을 전은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8개월째 접어든 코로나19 사태. 여기저기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전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은 팬데믹이 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팬데믹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 문제일 뿐이지 또 올 수 있다, 온다 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다 인정을 하거든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또 와요. 21세기 첨단 과학 기술이 기반이 되는 시대에 이런 감염병은 왜 생겼을까? 김 회장은 신간 팬데믹과 문명을 통해 팬데믹과 투쟁해온 인류 문명사에 주목했습니다. 김 회장은 과거 전염병이 일었을 때 기후변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간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쥐나 박쥐 등 번식력이 큰 매개체가 전염병 대유행을 일으킨단 겁니다. 역사적으로 14세기 페스트도 기온이 하강하든 그 변곡점 거기에서 심해졌고 일단 내려가서 안정화가 되면은 사람의 면역, 사람도 거기에 어느 정도 적응이 돼요. 근데 이 변화하는 시기가 특히 위험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3년 8개월 동안 환경부 장관을 지내며 환경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김명자 회장. 김 회장은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숙주와 바이러스에 비유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 이게 인간사회로서는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지구 생태계를 보면 그걸로 해서 점점 다른 생물종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과도한 개발로. 아마존 다 무너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로 보면은 뭐예요? 바이러스죠. 지구가 숙주고 인간이 바이러스예요. 김 회장은 지구라는 숙주가 죽으면 인간은 같이 사멸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류가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신앙인으로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을 여러 번 되새겼다고 말했습니다. 이 팬데믹에 대해서도 저는 과학자로서도 교황께서 하신 말씀이 꼭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 인간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자연과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 그 세계관, 그 발전관 이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기회를 준 것이다. 김 회장이 제시하는 팬데믹 해법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입니다. 인간이 바이러스보다 낫다는 것은 지혜, 공동 그 지성, 그죠? 그 지혜를 모을 수 있다는 거고 현명하게 협력에 의해서, 국제협력에 의해서 다 같이 간다는 그런 정신만 있으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서로 싸우면서 욕심, 탐욕 이런 걸로 뭐 경쟁 이런 걸로 결국 다 서로 주저앉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CPBC 전은지입니다.